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축구팬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열리는 날인데요. 내셔널리그가 올 봄부터 열심히 달려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강릉시청과 경주 한수원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오늘 과연 내셔널리그의 우승컵은 누구의 차지가 될지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최강자를 가리는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함성으로 가득했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11월 9일 강릉 종합운동장,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올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가릴 시간인데요. 결승에 오른 팀은 강릉시청과 경주 한수원. 그리고 제왕의 자리는 단 하나. 선수들도 팬들도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경기를 기다립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경기 시작. 운명의 90분을 달려 리그 최정상에 오를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 내셔널리그라는 리그가 팬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리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내셔널리그는 2003년부터 시작된 K2 리그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가 진행하는 3부 리그와 이제 통합을 하여 내년도에는 또 다른 3부 리그로 좀 재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경기가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중에서도 2차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인데. 예. 정규리그 1위 팀과 올해는 경주 한수원 3위 팀과의 지금 챔피언 결정전이 지금 강릉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요. 1차전은 0-0으로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오늘 2차전에서 강릉시청이 무승부 이상만 거두어도 우승을 확정지는 경기입니다. 실업 축구 리그인 내셔널리그는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내년부터 통합 3부 리그로 새 출발할 예정. 오늘 경기의 우승팀은 내셔널리그 마지막 챔피언이라는 역사도 남기게 됩니다. 강릉시청과 맞대결을 펼치는 경주 한수원은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을 차지한 막강한 팀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 3연패의 신화를 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오늘 경기로 내셔널리그 3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경기인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뭐 올해가 세 번째 또 결승 올라서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과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자 하는 대로 패턴을 그냥 그대로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원정 경기에서 저희가 이제 비기면 안 되니까 오늘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비기는 빠이는 차라리 지자. 그 정도 각오로 저희가 이길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뭐 이기려고 할 것이고 저희 선수들도 지금 뭐 좋은 흐름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되게 기대되고 꼭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올 시즌 뭐 정규리그는 강릉이 우승했지만 전국체전이랑 선수권이랑 이관왕을 이미 했고 부담 없이 또 선수들과 얘기한 게 저희가 뭐 항상 저희 팀은 우승 DNA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서로를 믿고 오늘도 좀 즐기자는 마음으로. 강릉시청은 올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세를 이어 챔피언까지 차지하겠다는 각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기면 약 10년 만에 통합 우승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네. 정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경기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창단, 강릉시청 축구단의 창단이 1999년도에 했는데 2009년도에 통합 챔피언을 한번 해서 별을 하나 달고 네. 올해가 이제 19년이니까 20년 됐네, 그죠? 10년 만에 이제 도전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비가 살짝 내리다 그쳤는데 아마 많은 관중분들이 또 강릉시청의 통합 우승을 응원하러 와주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응원해주시는 강릉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틀림없이 우승으로 또 보답을 할 거고 올 한 해 마지막 경기 지금 앞두고 있는데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좋은 결과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동계훈련을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도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 활약이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아마 최다 득점 15득점을 기록하셨다고요? 네. 뭐 저희가 28경기 이상씩 하면서
이제 마지막 챔프전까지 왔는데 뭐 남다른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경기고 또 저희는 항상 첫 경기부터 똑같이 했듯이 최선을 다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 이번 경기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자신하며 그라운드에선 두 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선수들의 열정이 빛나는데요.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며 응원 열기도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네,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한 아버지, 아들의 아버지로서 축구를 이 지켜본 가면은 정말 좋습니다. 좋고 축구를 우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15년 정도 다니면서 우승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승에 꼭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쁨과 또 성취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오창현 선수를 보러 와가지고 오창현 선수가 오늘 잘해서 득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창현 선수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직 양 팀의 골문은 열리지 않은 상황. 조우진 선수가 공을 보러 가는데요. 패스를 받은 정동철 선수 드디어 골인. 시원한 중거리 슛으로 경주 한수원의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드디어 전반전 33분에 강릉의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전 1-0 상황이 됐습니다. 경주 한수원의 맹추격이 이어지지만 좀처럼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하는데요. 이제 전반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두 번째 골. 신영준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돼 정동철 선수가 헤더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승기는 강릉시청 쪽으로 기울어졌는데요. 후반전을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며 결국 최종 스코어 2-0. 강릉시청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최정상에서 마무리하게 된 강릉시청.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데요. 경기를 지켜본 팬들 역시 뜨거운 박수로 화답합니다. 멋진 경기를 보여준 강릉시청과 경주 한수원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번 경기 MVP는 전반전 멀티골을 기록한 정동철 선수. 무려 10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셔널리그 우승의 주역들이 시상대 위에 올랐는데요.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 기쁨의 순간을 마음껏 누립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가 준비한 만큼 이렇게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늦게 합류했는데 팀원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적응할 수 있게 됐고 경기에 나가면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통합 우승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저희 하늘에 계신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항상 홈 경기 있을 때마다 뭐 날씨가 춥거나 뭐 덥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항상 와주셔가지고 응원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뭐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강릉시청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같이 애써준 그 선수들 또 저를 보좌해서 애써준 코치들 또 시에 있는 그 체육과 모든 분들 굉장히 고생하고 같은 기쁨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2019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우승은 강릉시청, 준우승은 경주 한수원이 차지했습니다. 90분의 박진감 넘치는 드라마,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던 경기. 내셔널리그는 이대로 막을 내리지만 내년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겠죠? 이 시간을 함께한 모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